초심은 잊지 않으셨나요? 초심을 많이 잃었어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셔도 승무원이나 직업을 선택하실 거예요? 고민하겠습니다. 최소한 저희 행복한 일상을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출근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7시 쇼이어서 한 2시간 전부터 5시부터 준비 시작해요. 원래 세수 원래 그렇게 벅벅 문질러요? 벅벅해요. 잘 닦이죠? 역시 벅벅하니까 깨끗하시네요. 네. 지금 뭐 바르신 거예요? 앰플이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하는 거 전 아무거나 써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사에서 8년째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디니리입니다. 8년째 되게 오래되셨네요.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20대 완전 초반이었는데 벌써 8년이 지났는지 저도 새삼 색다르네요. 보통 출근 준비는 얼마나 걸리세요? 출근 준비는 머리랑 화장이랑 하는 것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충 하세요? 대충은 아니고 제가 좀 손이 빨라요, 원래.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약간 부으신 것 같은데 어제 뭐 드신 거 있나요? 어제 제가 제일 힘든 비행을 했어요, 사실. 국내에서 내레그가 제일 힘든 비행이거든요. 근데 그 비행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밤 10시가 넘더라고요. 너무 배고파서 다코야키랑 맥주 한 잔을 먹고 잤습니다, 사실. 많이 부었나요? 티가 좀 나나요? 출근은 보통 자차로 하시나요? 아니면 대중교통 타시나요? 저는 여기 공항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곧 있으면은 출근하시는데 저녁 시간이잖아요? 네. 저녁은 드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다니는 편은 아니에요. 비행기에 올라가서 손님들 서비스 끝나면은 저희 식사가 따로 실려요. 그래서 그 식사로 대체를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쉐이크나 이런 거 먹고 그렇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 비행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나트랑 비행을 가요. 저녁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이제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한 2, 3시쯤에 호텔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6시간, 7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내시는 거네요? 비행시간이 한 5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거의 한 7, 8시간은 거기 안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 전 후가 차이가 많으시네요? 조금 그렇죠? 여자의 변신은 무지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 같은데요? 이 정도. 그 수많은 비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이 있나요? 제가 괌 3박을 가는 비행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계속 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한 번도 제 비행에 따라온 적이 없었어요. 퇴직을 하시고 같이 저 괌 3박을 따라서 비행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인 것 같기는 해요. 효녀신가 봐요. 효녀입니다. 매 비행 준비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진짜 이게 비행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퇴근을 하잖아요.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비행이 끝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끝날 것 같던 비행도 언젠간 끝난다. 그래서 오늘도 언젠간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퇴근을 기다리시네요. 퇴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혹시 초심은 잃지 않으셨나요? 초심을 많이 잃은 거. 준비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이제 준비 다 끝나서 나가보겠습니다. 단아한 모습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트렌치 코트도 유니폼인 건가요? 네, 회사 겁니다. 예쁘죠? 국제 선비는 힘들어요, 국내 선비는 힘들어요. 국내에서는 짧은 걸 탁탁탁탁탁 계속 해야 돼서 그게 진짜 힘들고, 국제에서는 판매가 일단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든 편이긴 한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음은 편해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행이어서 유산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곧 착륙 예정인데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아, 근데 오늘 저희가 9시 비행기여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상태여서 판매가 많이 없어서 오늘은 진짜
것 같은데 서비스 끝나고 남는 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저녁을 안 먹고 친구 했더니 너무 배고파서 방금 밥 먹고 그리고 빵 있어서 빵도 하나 먹었습니다. 뭐 먹거나 그냥 내려서 애들이랑 뭐 먹을까? 오늘 뭐 삼겹살 먹을까? 치킨 먹을까?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는 선배가 많아요? 후배가 많아요? 제가 이 회사가 생기자마자 첫 동생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후배가 더 많은 편이기는 해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나요? 듣는 것 같은데요? 마트는 오늘 판매 열심히 하시던데 이렇게 열심히 판매하시면 뭐 떨어진 거 있나요? 없습니다. 회사를 위한 열정이신가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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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호텔 도착하신 거예요? 네, 이제 호텔에 와서 아 너무 피곤한데 이 피곤함을 가지고 맥주 한 잔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벌써 옷 갈아입으신 거예요? 네, 옷 1분 만에 갈아입고 이제 지갑 하나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짬 먼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온 여기는 어디예요? 근처에 있는 커넥트라는 펍인데 하우스에 맞네요.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이신가요? 아, 저도 이거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 평소 이렇게 핫한 데 많이 찾아다니시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호텔에만 있는 편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술을 자주 드시던데 술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병 반 정도 먹으면 이제 집에 잘 가는 그 정도의 주량입니다. 빨간 뚜껑 소주 드시던데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제가 가성비 중이어가지고 솔직히 일반 참이슬 3병 먹을 거 빨간 거 2병으로 먹는 게 전 요즘에 가성비가 낮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술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 정도면 빨간 소주를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봐주세요. 오늘은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비행하면서? 오늘은 정말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 일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두피 같은 패딩들을 많이 손님들이 입고 하시는데 선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정된 공간에 캐리어도 넣어야 되고 두피가 큰 패딩도 넣어야 되니까 아, 저 요즘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시면 스트레스 보통 어떻게 푸세요? 네,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가끔가다 받으면 이렇게 가족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저는 요즘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소소한 저의 행복한 일상을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술을 먹고 간단하게는 더 먹어서 저에게 이렇게 부담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생각이신가요? 네. 항상 그런 소소한 행복 일상을 올리면서 제 행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촬영하면서 즐겁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는 안주에 맛있게 술 드셔주세요. 네! 지켜봐주세요.